자, 그래서 다시 재우 투게더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투게럽은 앞 JBC 투가 있고 앞 JBC가 아닌 그냥 하다시 뒤에 붙이는 투가 있는데 여기서는 하다시 뒤에 투가 하다시 앞인 것 아니 같은데요? 하다시 앞에 투가 있어서 그래서 투 겟업은 몇 가지 뜻을 가지게 되었다. 한 가지 뭐? 투 겟업이 일어나다. 그럼 each time to get up은 일어나다 시간이다야. 그렇죠. 한 가지 뜻이죠. 지현이는 뭘 틀렸니? 왜 틀렸니? 네가 쓴 거는 카일름이지, 카일름. 어? 킬름이야, 카일름이야. 그 다음에 을 소리가 나려면 C 다음에 L을 써야지. 어? 그래야지 그 을이 될거 아니야, 클라임. 그, 너 전번에도 보면은 맨날 단어 순서 이상하게 바꿔 써가지고 틀리더라. 그래서, 뭐, 투게더비 뭐. 그게 다야? 한 가지 뜻이야, 투게더비? 투게더비 한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까? 투게더비 어떻게 한 가지 뜻을 갖고 있냐? 내가 방금 전에 네 가지 뜻이 있다고 했는데, 어? 게더비의 뜻이 뭐고? 나는 무슨 신데? 하다시 앞에 뭘 붙였을 경우? 투를 붙였을 경우 네 가지 뜻이 뭐뭐뭐 네 가지 뜻이 될수 있다. 어떻게 이게 한 가지 뜻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방금 전에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 여기서는 네 가지 뜻 중에서 뭐다? 응? 그러면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야, 지금은? 예, 그러면 투게더비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까? 어떤 시간이니?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How is it? 무슨 색? What color? 어떤 색? What color? Okay. 어떤 시간? What time? 어떤 시간이니? 무슨 시간이니? What time is it? 일어날 시간이다. It's time to get up. 6시 13분이다. What time is it? 이라고 했을 때, It's time to get up. 이라고 답할 수도 있고, It's 6:13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몇 시니? 응? 일어날 시간인데 6시 13분이네. 오케이, 그 다음 Where is my watch? 해서 누가 답안 읽어주세요. 그래. Where is my watch만 누가 답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야? I 무엇? 여섯 가지 질문 안 했습니다. 안만 길어봤자 했습니다. 이것만 읽어봐. Is it? Is it? 원래 뭐였어? 이거 읽어보세요. It is on the table. 무슨 뜻이야? 그것은 그 테이블 위에 있다. 여기에 누가 다만 읽어봐. 이 문장의 뜻이 그것은 탁자 위에 있다. 그러면 누가 탁자 위에가 있냐? 그것이 있냐? 그것이 있다.
그래, 이 문장 It is on the table에 누가 다만 읽으라 그러면 어디야? It is. It is를 뭐 해놨어 여기는? 뭐로 바꿔놨냐고. Is my watch. Is it로 바꿔놨잖아. 네. 에이. 설명을, 같은 설명을 너무 많이 하네. 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프린트죠? 네. 수고했습니다.